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모든 내연기관의 DNA를 바꾸는 통큰 남자, 아스티즈 홀딩스 대표 이재욱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정말로 에코어를 장착하면 연비가 좋아질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어를 장착하게 되면은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첫 번째로 RPM이 상당히 많이 내려갑니다. 많게는 400에서 500까지 내려갑니다. 보통 차들은 RPM을 출고했을 때요, 800 정도에 세팅을 합니다. 그런데요, RPM이 지금 제 차는 600까지 내려갔습니다. 보통 장착을 하고 주행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2500 정도에서 100km가 나왔는데 2000 정도에서 100km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걸 또 시험 테스트를 다 해봤고요. 자, 그런데 이제 고유값 세팅값이 800에 세팅이 되어 있는데 600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200이 내려갔는데 그럼 부조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부조현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차가 고유 영역대 RPM 주파수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려갔기 때문에 차가 부들부들부들 떠는 이 현상을 부조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부조현상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부조현상이 없이 진동과 소음이 더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고유값 세팅되어 있는 800이 아니고 더 내려가게 되면 아이들인 상태에서 당연히 부조현상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풍부한 공기가 들어가고 그 공기 속에 산소가 풍부하게 폭발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RPM이 내려가도 부조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RPM이 당연히 아이들인 상태라든가 주행을 했을 때 RPM이 내려가게 되면 분당 회전 속도가 그만큼 덜 도는 것이죠. 덜 돌기 때문에 여러분 연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80km, 90km에서 연비가 나오느냐? 170, 180을 밟아도 분당 회전 속도가 덜 돌기 때문에 연비가 당연히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이제 RPM이 내려가기 때문에 연비가 좋아지는, 연비가 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대시포트 제어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시포트 제어 기능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이게 스로틀 플랩이라고 하면, 밥이라고 하면은요, 여기에 TPS 센서, 스로틀 포지션 센서, 그러니까 스로틀 궤도량을 체크하는 센서입니다. 공기가 이렇게 들어갈 때, 자, 여기에 플랩이 있습니다. 플랩이. 이런 동그란 플랩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나사가 되어 있고. 자, 엑셀을 밟게 되면 이 플랩이 이렇게 열립니다. 프락세라 그러면 딱 반 딱 열려요. 반이. 자, 이 플랩이. 자, 엑셀링을 밟을 때 이 플랩이 싹 열립니다. 그런데 엑셀을 발을 딱 띄게 되면 플랩이 탁 닫혀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주행 중에 붕 밟고 가다가 엑셀을 딱 놨을 때 바로 탁 닫혀버리게 되면 차가 엄청 하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플랩을 엑셀을 딱 띄어도 천천히 닫히게 하는 그 기능을 대시포트 제어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 에코어를 장착하게 되면 엑셀을 발을 딱 띄어도 이게 천천히 닫히는 이 기능을 더 천천히 닫히게 만듭니다. 왜? 풍부한 공기가 회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플랩을 훨씬 더 덜 닫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평지에서 여러분들 차 평지에서 발을 놓게 되면 3초에서
4초면은 10kg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90kg나 100kg에서 발을 딱 떼어보세요. 그러면 100kg에서 발을 뗐는데 90까지 10kg가 떨어질 때 그 시간을 한번 재보세요. 보통 3초에서 4초면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데스포트 제어 기능이 굉장히 더 천천히 다치게 만들기 때문에 관성 주행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 내리막에서 발 놓으시게 되면, 엑셀레이터를 딱 뛰시게 되면 여러분들 차가 100km에서 딱 뛰었는데 여러분들 차가 110km, 120km가 올라갑니까?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에코를 장착이 되면요, 발을 딱 뛰게 되면요, 뭐 100km 정도 발 뛸 수 있는 차들은 한 8단계 정도 돼야 되겠죠. 4단계야 뭐 5단계야 좀 되시는 분들은 70, 80에서 데스포트 제어 기능이 가장 활성화가 됩니다. 발을 딱 뛰시게 되면 속도가 더 붙어요. 왜? 이 데스포트 제어 기능이 해제돼 버리니까. 엑셀에다가 바로 올, 이 슬리톨 플랩이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더 천천히 더디게 다치기 때문에, 공기가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다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3초에서 4초 걸렸다고 하면 10초 정도 밀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발을 한번 떼시게 되면 6초입니다. 6초를 더 밀고 가요. 그리고 발을 10번 떼시게 되면 60초입니다. 장거리 가면서 발을 100번을 떼보세요. 100번을 떼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600초입니다. 600초입니다. 600초면 즉 다시 말해서 10분이죠. 10분간 연료 소모 없이 주행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공짜로 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5년 전부터 했던 말이 있습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시면 잠시 동안 연료 소모 없이 주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5년 전부터 했던 얘기를 지금은 쌍용차 지퍼 렉스턴, 렉스턴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 칸, 뭐 티볼리, 뷰티풀 코란도 요 차들 내비에 그 말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만큼 발을 떼게 되면 연료 소모 없이 주행할 수 있다라고 내비에 넣어놨습니다. 고속도로 딱 타시, 쌍용차 타시는 분들은 고속도로 딱 올라가면 바로 그 멘트가 나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발을 놓고 싶어도 발을 놓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있겠죠. 발을 놓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비에서 말한 것처럼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시면 잠시 동안 연료 소모 없이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발을 뗐어요. 발을 뗐는데 뒤에서 쫙쫙 잡아당기는 거거든요. 잡아당기고 속도가 뚝뚝뚝 떨어지니까 내리막길에 대해서도 계속 밟고 가시는 겁니다. 저희 거 장착하고 연비가 잘 안 나옵니다 하시는 분들이 무엇이냐면요, 발을 굳이 밟지 않아도 되는데 내리막에서 발을 밟아요. 자, 여러분, 크루즈 컨트롤 여러분들 잘 다 있으실 거예요. 크루즈 컨트롤은요, 고유감 100km면 100km에 세팅을 딱 해놨을 때 100km로 엑셀레이터를 밟지 않아도 100km로 쭉 가는 장치를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시게 되면은요, 얘는 평지든 언덕이든 계속 연료를 분사합니다. 내리막길에서도 계속 연료를 분사를 해요. 크루즈 컨트롤을요, 여러분들이 평지와 언덕길에서 사용하시고 내리막길에서는 브레이크를 잠시 밟으시든가 리셋을 하게 되면은 크루즈 컨트롤이 해제가 됩니다. 그때는 관성주행으로 내리막을 계속 내려갈 수 있어요. 화물차로 얘기하면 풀이라고 하죠. 풀이.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발을 놓고 싶어도 못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비가 그나마 발을 많이 놓으시는 분들 연비가 좀 낫습니다. 그런데 잡아 당기기 때문에 못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저희들의 공기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데스포드 제어 기능 때문에 연비가 더 상승이 됩니다. 자,
자, 그리고 세 번째, 연비가 왜 상승이 되느냐. 완전 연수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1g의 연료를 태울 때 필요한 공기의 양이 14.7g입니다. 공기의 양. 공기의 양이죠. 자, 여러분, 1g의 연료를 태울 때 필요한 공기의 양이 14.7g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황금연소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황금연소 비율은 그래서 14.7대 1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공기 과열률이에요. 황금연소 비율. 자, 이게 이론 공연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론 공연비. 이론 공연비가 딱 맞았을 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연료를 사용하면서 연료를 사용하면서 쓰는 내연기관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스가 있어요. 가스 LPG가 있고요. 자, 첫 번째, 두 번째가 휘발유입니다. 휘발유. 자, 세 번째가 디젤의 경유입니다. 경유. 요 세 가지를 쓰죠. 자, 가스와 물 잘 나와요. 휘발유처럼 물 잘 나옵니다. 그런데 물이 언제 나오냐면 14.7대 1이 딱 맞았을 때 14.7대 1이 딱 맞았을 때 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끔 좀 겨울철 중에 가스차라든가 휘발유차 물 쭉쭉 끊고 다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근데 디젤차는 물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자, 배기가스의 폭발 온도가 가장 높은 게 LPG예요. LPG는요, 제가 밟아봤더니 200km 정도에서 200km를 밟으니까요, 시속 배기가스 온도가 1000도가 넘어가요. 배기 전단이 아니고 훅다 온도가 1000도가 넘어가더라고요. 자, 디젤차는 여러분 물 안 나오실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디젤차 물 나오는 거 그거 휘발유, 디젤차는 물 나오는 거 못 봤대. 하지만 휘발유 가스차는 물이 많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자, 요렇게 주전자라고 하시죠. 주전자에 얼음물을 담아놓게 되면 이 주전자 표면에 물방울이 막 생겨요, 이렇게.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여름에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막 30도에서 뭐 34도 올라갑니다. 그때 주전자에다가 얼음물을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주전자 표면에 물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한여름에 주전자에 얼음물이 아닌 굉장히 뜨거운 물을 갖다가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뜨거운 물을 넣어놨는데 겉에 물이 생깁니까? 물 안 생깁니다. 물 생기지 않아요. 자, 배기가스의 온도가 보통 디젤차는 500 정도 됩니다. 500도 정도 돼요. 자, 500도나 되는 그 뜨거운 배기관을 지나가는데 당연히 뜨거운 바람이 지나가는데 이 겉에 물이 생깁니까? 저희가 물을 품어요. 자, 여기 겉에서 물이 배출되면요, 얼음물이 들어가야 돼요, 얼음물이. 그래야 온도 차이 때문에 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뜨거운 바람이 지나가는데 물이 펄펄펄
나오진 않겠죠.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완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 자, 이게 있습니다. 아, HC. HC. 예? 그 다음에 PM. HC 하이드로 카본이 나가죠. 자, PM, 에어. 자, 그 다음에 NOX. 칠소산화물. 자, 여러분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가 폭발력이 가장 좋을 때, 제일 높을 때, 폭발력이 가장 높을 때는요, HC와 PM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예? 하이드로 카본. 자, HC는 탄화수에서 쭉 떨어집니다. 그런데 폭발력이 가장 좋을 때 NOX는요, NOX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폭발력이 가장 좋을 때는 NOX가 가장 많이 나와요. 가장 NOX가 많이 나오면 엔진의 열이 가장 높을 때 NOX가 가장 발생이 많이 됩니다. 질소산화물이. 그런데요, 자, 폭발력이 가장 좋을 때 질소산화물 많이 생기는데 물 나와서 좋은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해요. 저희들은 이미 매연과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같이 낮췄어요. 왜? 자, 이 NOS를 잡으려면은 열을 내려야 돼요. 열. 엔진 열. 열을 내려야만 잡습니다. 자, 이 열을 내리게 되면 반대로 PM과 HC 매연이 더 올라가죠. 매연을 잡으려고 열을 또 올렸어요. 매연이 내려가면 질소산화물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낮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팩트입니다. 그것은 완전 연소를 어떻게 이뤄냈느냐. 14.7대 1을 완전히 구현을 해놨고요. 그리고 폭발을 다 만들어놓고 열을 내렸기 때문에 질소산화물도 같이 내려간 것이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전 세계에서 매연과 질소산화물을 같이 동시에 낮추는 제품은 저희 아스튜디오 F1 유일무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기술력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 대기업은 왜 니네 거 좋으면 니네 거 안 하느냐? 안 하는 게 아니라요.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미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핵심 포인트를 모른다는 거죠. 어느 위치에 어떻게 장착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타타 대우 이런 차들, 프리마 이런 차들 보면은 에어컨 앞에 16개가 있습니다. 쫙 이렇게 에어컨 통 구멍이 딱 이렇게 해서 16개 쫙 달려있어요. 여러분 차 보시고 있어요. 다 이렇게 만들어 놓지만 결국에 이 장치는 에어클리너 통을, 여기에 에어필터 들어있어요. 에어클리너 와류를 쳐가지고 들어가 하더라도 에어클리너 통이 다 걸려버려요. 걸려서 커브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이래서 이거는 안 된다. 자동차 회사가 니네 거 좋으면 왜 안 하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주는 거예요. 특허가 제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말고도 와류장치는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자본력이에요. 자본력. 두 번째로요,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이 안 됩니다. 세 번째로요, 기술력이에요. 자, 이분들 전부 다 기술력이 있어요. 누구나 다 하나같이. 아, 우리 제품 정말 좋다. 응? 우리도 뭐, 정말 뭐, 얼마 매연을 잡을 수 있다. 뭐, 레이싱 팀에도 뭐, 넣어봤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기술력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중요한 자본력과 마케팅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품들이 저한테 어떤 유사품이 와가지고, 자기 거와 우리 걸 테스트 해보자 해서 해봤어요. 근데 그분 차 부하와가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 연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차가 완전 연소를 못하니까요 매연이 나오는 것입니다. 완전 연소를 해야 매연이 안 나오는 것인데. 자, 그리고 이제 관성주행, 네 번째 관성주행. 아까 언급했 디스포드 제어 기능에서 언급했듯이요, 관성주행이 굉장히 길어요. 보통 저희들 장차하고 나면요 웬만한 내리막 길에서는 2km에서 4km 정도 그냥 밀고 갑니다. 그 속도 그대로 떨어지지 않고. 그때 퓨얼컷이라는 게 됩니다. 퓨얼컷. 말 그대로 퓨얼컷. 연료를 차단하다. 2000년대 이후에 나온 차들. 예? 2000년대 이후에 나온 차들은요, 전부 퓨얼컷 기능이 돼요. 여러분, 엑셀레터를 밟게 되면, 트로틀 포지션 센서가 이제 작동을 하고, 작동을 해서 이제 트로틀 플랩이 열리면서 공기가 들어가면서 크랭크 각 센서가 이제 감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캠축도 움직이고 피스톤이 움직이면 피스톤이 폭발해서 움직이면서 크랭크를 돌리고, 크랭크는 플라이를 돌리고, 플라이는 자동차 전동 축을 돌리고, 축은 바퀴를 돌립니다. 그런데 발을 놓으시게 되면요, 달리던 차는 관성이라는 게 생기, 관성의 법칙이 생깁니다. 달리던 차 관성의 법칙이 생기기 때문에요, 달리던 차 발을 딱 떼시게 되면 바퀴가 구동축을 돌리고, 구동축이 플라이를 돌리고, 플라이는 크랭크를 돌리고, 크랭크는 피스톤을 돌립니다. 역으로 그때 연료를 딱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시보드 제어가 제어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기존 세팅값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관성주행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대시보드 제어 기능 설명할 때 여러분 6초를 더 밀고 하게 되면, 한 번 발을 떼면 6초, 10번 떼면 60초, 100번만 떼어도 전거리 할 때 600초에 그럼 10분입니다. 10분간 연료 소모 없이 주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꾸 뒤에서 막 당기거든. 당기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비가 또 덜 들어가는 거. 마지막 하나 또 있습니다. 자, 5번 부드럽고 가벼운 엑셀링.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다시 지우고서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다시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누구나 다 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게 엑셀레이터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자, 이제 여기 차 받아주고. 자, 엑셀레이터를 여러분 발로 밟을 때, 자, 요만큼 밟는 것이 기름이 들어가겠습니까? 요만큼 밟는 것이 기름이 덜 들어가겠습니까? 자. 자, 이 엑셀레이터, 이게 처음에 있는 상태고, 자, 요게 1번입니다. 요게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엑셀레이터를 저희들 보통 1cm 밟아요, 1cm. 1cm만 딱 밟아도 차가 축축 반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그 장착하고도 연비 안 나오나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평상시 자기가 갖던 습관대로 그냥 밟아요. 차는 잘 나간다고 해요. 그 잘 나가는 만큼의 열 효율을 아끼셔야죠. 그래야 연비가 나오고요. 아니 1cm만 밟아도 차가 부드러운 스타트를 딱 하는데 막 굳이 막 반 이상을 밟으신 분이 있어요.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차는 많이 밟으셔야 돼요. 왜? 터보 레그라는 게 있어요. 배기가스가 통과도 나가면서 터빈을 돌리고 거기에 연결된 축이 같이 돕니다. 그 앞에 임펠러가 있어요. 4기통짜리 차 3000, 4기통짜리 차 기준으로 3000 RPM 했을 때요. RPM 했을 때 이 터보의 임펠러가 몇 바퀴 도냐면요, 1분 동안 15000회를 돕니다. 15000회를 돌아요. 1분당. 4기통짜리 차였을 때, 3000rpm 했을 때, 1분 동안 도는 게 15000번을 회전을 한다는 것이죠. 터보가. 자, 그런데 여러분, 1cm만 밟아도 가는데 왜 여러분들은
아, 발, 반 이상 밟느냐. 배기가스 힘을 돌릴 때 그때 터보레그가 발생해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뭐 VGT 방식도 있고 웨스트 게이지 방식도 있어요. 터보가 웨스트 게이지 방식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차가 안 나가니까 세게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박자 딱 반박자 쳤다가 출발해요. 뭔가 디젤차들이 다 디젤차의 과급기는 결국에 더 많은 공기를 압축해서 해서 과급해 주려고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과급을 해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서 터보 레그가 걸리다 보니까 여러분이 세게 밟는 게 액셀레이터를 세게 밟습니다. 저희들 깃털이가 깃털 악셀이라고 깃털 악셀이 가벼우니까. 자, 총체적으로 이렇게 오늘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에코어를 장착하면 왜 연비가 좋아질까 해서 제가 오늘 설명 드린 것이, 자, 첫 번째 RPM, 두 번째 대시보드 제어 기능, 세 번째 완전 연소, 네 번째 관성 주행, 다섯 번째 부드럽고 가벼운 악셀링을 인해서 저희 연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한국차 뭐 전문가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책으로 공부도 많이 했고 많은 공부를 해서 지금 뭐 전 다 준비를 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이 시간으로 첫 번째 시간으로 에코를 장착하면 왜 연비가 도와줄까?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매연 저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제가 아는 상식에서 이 정도까지 했고요. 그리고 저도 뭐 자동차 뭐 박사가 아니지만 혼자서 모든 엔진을 뜯어보고 여기를 연구하고 해서 저희 F1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요. 좀 혹시라도 제가 좀 미흡한 점이 있다든가 했을 때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한 상식에서 에코를 장착하면 연비가 좋아질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장시간 시청해 주셔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전 세계 모든 내연기관의 DNA를 바꾸는 토큰 남자 아스티지 홀딩스 대표 이재욱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